역동강을 거쳐 남해 바다로 향하는 아름다운 강이 휘몰아쳐 가로지르는 곳. 북쪽에 산이, 남쪽에 강이 있어 내내 따뜻한 볕이 내리쬐리는 곳. 그리고 오랜 역사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곳. 여기가 바로 밀양이다. 밀양은 강을 끼고 있다. 이 불변의 조건은 밀양의 옛날과 오늘을 구성한다. 강은 동쪽으로 여러 차례 휘돌며 남쪽으로 흐르다 낙동강과 합친 뒤 남해 바다로 들어간다. 이 강이 밀양강이다. 이 강의 북쪽에 밀양 읍내가 있다. 밀양을 끼고 흐르는 밀양강 주변에는 현재와 과거가 공존한다. 2001년에 완공된 밀양댐 북쪽 구릉에는 공사 중 발견된 후기 구석기 시대 유적이 있고, 밀양강 하천 충적지에는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유적들이 곳곳에 있다. 그야말로 밀양은 강의 도시이다. 밀양강 바로 옆에 낀 마을 중에는 쇠가 나는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금곡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 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두 곳 모두에서 제철 유적이 발굴됐다. 이런 고고학적 발굴은 주변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에도 철을 수출했으며, 이후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음은 자명하다. 밀양은 영남대로의 도시이기도, 또한 나루 기차역의 도시이기도 했다. 수도 한양에서 한반도의 동남쪽 끝인 동해를 잇는 길 위에 위치하면서 조창이 생기고, 세곡선이 오가면서 영남대로와 이어진 수운으로 삼랑리가 큰 역할을 하였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고서는 삼당진에 철도역이 들어서면서 삼당진역은 읍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산천 경계가 좋은 밀양에는 한반도의 다른 지역처럼 어김없이 절이 들어서 있다. 그중 이곳 사람들이 각별하게 여기는 절은 부은사와 만어사다. 부은사는 해가 지는 밀양강을 내려다보고 있으며, 만어사는 검은 암괴리가 절 앞 계곡에 길게 펼쳐져 있어 굉장히 독특한 경관이 펼쳐진다. 이 두 절은 가야 불교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과거와 고즈넉한 현재가 강에게 둘러싸여 함께 흘러가는 밀양. 이곳에서 한번 스스로의 흐름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